국내 최대의 민간개발 산업단지이자 자동차 전문 산업단지 서산 오토밸리 입주기업 21개로 구성된 서산 오토밸리 입주기업체협의회가 5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협의회는 회원사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입주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. 이날 창립총회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서산시 관계자와 현대파워텍, 현대파텍스, SK이노베이션, 현대위아 등 19개 기업체의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초대 협의회 회장에는 현대파워텍 정일수 대표이사가, 부회장에는 SK이노베이션 구자영 대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. 서산 오토밸리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해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.